눈보라가 회오리를 돌며 소중의 얼굴로 몰아쳤다. 들레와 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되뇌일 문장이었다. 탁자과와 눈을 맞춘 채 황 선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건넸다. 큰 아픔을 견디고 무거운 슬픔을 넘어서려면 그만큼 대단한 기쁨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일상에서 나누는 소소한 기쁨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니 대단한 걸 따로 찾지 말라고, 소소한 기쁨을 상처 입은 자들 곁으로 가서 함께 나누라고 그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 숨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이진숙입니다.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라는 김탁한 작가님의 소설집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있는 8편의 중단편이 실려있는데요. 2017년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작가님이 세월호 관련된 책을 두 번째 내시면서 전국에 있는 독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요. 저 또한 독자들과 함께 세월호 이야기를 깊게 하고 싶어서 작가님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만나게 됐죠. 세월호 참사하면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취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길에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수많은 그 아픈 사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과 용기는 사람이 주는 거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또 저도 알게 됐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책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사회는 원래 좀 이렇게 왜곡되고 문제가 많은데, 진상규명도 잘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약간 절망감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함께하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게 좀 선명해지면서 주변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길 위로 나온 수많은 여성들, 참사 소식을 들은 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특히 여성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아주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서로 용기를 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말 사람이 희망이고 용기를 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맞닥뜨리게 될 끔찍한 불행 앞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함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다음 나비책 릴레이 주자는 추영경님입니다. 함께 크는 나무 협동조합 대표이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는 문화예술 기획자인데요. 개인의 작품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이웃과 함께 공명하는 예술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